제자 중에 한 명이 좀 결혼식 사회를 봐줬으면 좋겠는데 어머나? 대학교에서 제일 진짜 1등으로 나대는 새끼가 어머나 우리 반 반장이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새끼 어머나? 수시 합격했네? 아, 선생님 저도 수능 봐야 돼요 이렇게 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아유 내가 봤을 때 너 뭐 최저 등급 당연히 맞출 것 같다 이렇게 선생님이 할 말이냐 아이씨 선생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아니 애한테 공부 더 해가지고 더 높은 대학교 가라고 해야지 아니 그 정도면 적당하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 3일 동안만 연습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수능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저희 집이 그 버스터미널 앞에 있는데 버스터미널 5층이 5층인가 6층이 결혼식장이에요 그래서 남 결혼식 한 4개씩 하루에 4개씩 보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었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 난리 그런 난리가 없어져가지고 이 새끼 죽여야 되는데 이틀 후에 이 새끼가 내 결혼식을 사회를 봐야 돼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나 이제 나한테 혼내다가 담임 선생님도 이제 아차 싶은 거지 그래서 아이씨 됐고 너 이 새끼 너 선생님 결혼식이나 준비 잘해 알고 있어 이래가지고 내가 네 결혼식 저한테 맡겨만 주십시오 제 전공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담임 선생님 결혼식 준비하면서 그때 이제 우리 담임 선생님이 언어 선생님이었거든요 시조 같은 거 지어서 같이 온 애들 범근이랑 막 준호랑 이런 애들 왔었단 말이야 이제 나는 사회를 봐야 되니까 시조를 못 읽어주고 내가 쓴 거를 걔네들이 읽게끔 시켜줬지 제자한테 돈 주기가 좀 애매했을 거야 원래 사회 보면은 친구가 사회 봐도 한 3, 40만 원 주거든요 근데 이제 돈을 주지는 못하고 담임 선생님이 이제 그거 줬지 십몇만 원짜리 펜 대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거 한 번도 안 썼습니다 그거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 결혼식 전날에 우리 집 그 고깃집 와가지고 20몇만 원치 먹고 왔어 아 저 병민이 담임 선생님이라고 결혼식 사회 병민이가 맡아줘서 인사드리러 왔다고 어머니한테 막 이러면서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아이고 우리 담임 선생님 이거 저기 뭐야 제가 돈을 받으면 안 되는데 아이고 담임 선생님 제가 카드 주세요 제가 지금 취소할게요 이거 우리 담임 선생님 제가 이거 촌지라도 드려야 되는데 하면서 엄마가 뒤적뒤적 막 뭐야 봉투 꺼내가지고 막 돈 담고 있으면 담임 선생님 아니라 큰일 난다고 그러면서 이거 가져가라고 막 이러고 엄마 이제 옛날 사람이 엄마 옛날 사람이니까 담임 선생님이 이제 어머니가 그럴까봐 제가 일부러 계산하고 말씀드린 거라고 하는데 막 엄마가 이제 나중에 가고 나서 들은 건데 이제 담임 선생님인 줄 몰랐을 때 좀 예의가 바르더래 막 어머니 여기 저 삼겹살 하나만 괜찮으시겠습니까? 말하면 이제 엄마가 네 여기 삼겹살 하나요 하고서 이제 삼겹살 이렇게 갖다 주면은 일어나서 막 아우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받길래 좀 이상하더래 알고 봤더니 이제 우리 담임 선생님이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인사하러 와가지고 뭐 돈을 받은 건 아니었지만 그때 이래저래 저 많이 챙겨주시고 그때 수시 2차 발표할 때는 좀 많이 혼났지만 왜냐면 담임 선생님 이제 결혼식이 다 끝나서 저한테 이제 잘 보일 필요가 없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개 너 때문에 다시 생각났다고 그때는 이제 나는 원서 개수가 한정되지가 않았었어가지고 제가 그때 몇 장 썼지? 200만원어치인가? 150만원어치를 썼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냥 쓰고 싶은데 다 쓰라 그래가지고 그때 안 붙을 수가 없어 두 군데 떨어진 게 내가 말했잖아 하나는 늦어서 못 가고 하나는 이제 중국어과를 썼는데 면접을 중국어로 보네? 씨 면접을 와샤마 자샤마 니가 넌 우리 학교에 온 계기가 어떻게 되니?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원고등학교 3학년 오병민입니다 저는 지금 잠재역량 전형으로 이 대학교의 중국어학과에 원서를 썼습니다 마 저 새끼 뭐라는 거야? 이렇게 이러다가 마지막에 중국어로 물어보다 내가 대답 못하고 있으면은 그냥 넘어가 그러다 마지막에 갑자기 그 교수님 한 명 이렇게 하더니 마지막으로 할 얘기 있어요? 한국말 할 줄 아네! 씨 한국인이었어! 아이씨 마지막으로 할 얘기 없니? 있겠냐 너 같으면 한마디도 못했는데 대학교 수시를 다 면접 전형으로 썼어 진짜로 면접 잘 봐가지고 그때 모 대학교 교수님은 나한테 야 너 마음에 든다 3월달에 보자 그 학교 안 갔습니다 다른 학교 붙어가지고 그때 이제 그 조교 누나들이랑 학생회 선배들이 그 학교 면접 보러 온 애들 앉혀놓고 순서대로 불러서 교수님한테 면접 보러 가게 하는 그 학교 누나 형들이 하고 있었었어. 근데 그때 내가 아직도 생각나는 그 누나가 여기에 비행기, 종이 비행기 문신이 있던 누나였어요. 종이 비행기 문신이 있고 되게 이뻤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와, 이쁘다. 약간 뭔가 그때까지만 해도 약간 문신하면은 별로였는데 그 누나 종이 비행기 했는데 존나 이쁘니까 그 누나 이렇게 되게 계속 쳐다보고 막 했는데 그날, 요 날이었어요. 그때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때 막 내가 말을 막 얘기를 하면은 앞에서 그 종이 비행기 누나가 아, 야, 그만해. 야, 너 존나. 나 진짜 약간 이 정도였어요 야 너는 진짜 우리 후배 됐으면 좋겠다 막 그래가지고 내가 누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 누나가 아니고 선배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안에 있던 그 약간 분위기가 진짜 내가 다 먹었단 말이야 그때 약간 면접 같은 데 가면 애들 다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야 혼자 막 이러고 있고 막
다 이러고 있는데 나 혼자 앉아가지고 누나 이거 사물함은 어떻게 써요? 말로 물어보면 너 아직 붙은 거 아니래니까? 하면서 사물함은 여기 있는 거 있는데 우리 과는 여기 있는 거 써 막 이러면서 하면서 막 그러면 내가 막 아 그래요? 그럼 제 거 미리 책 이거 가방 같은 거 좀 두고 가는데 무거워가지고 누나가 막 아 이게 뭐야 이거 되게 잔망스럽다 너 막 이러면서 이제 하다가 이제 그거를 막 내가 한 2시간 막 제가 제일 끝에서 막 몇 번째거든요? 그 누나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가 나랑 엄청 친해졌어. 근데 그거를 다른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군대 가는 형이 있었어. 1학년 형이었죠. 자기 좀 있으면 군대 간다고 막 너랑 학교 다니고 싶은데 어? 너 입학할 때쯤에 자기 없다고 막 그러면서 자기 어? 군대 전역하고 나서 친하게 지내자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하고 내가 알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재학생들이었고 그 문 앞에서 그 사람들을 총괄하고 있던 약간 그 노스페이스 바람막이 입은 아재가 있었었어. 그때 당시 25살짜리 조교형이었어요. 조교형. 그 형이 이렇게 팔짱 끼고 문 앞에서 이렇게 기대가지고 내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웃고 있었어. 그 형이 그 학교가 면접을 어떻게 봤냐면은 그 경제학과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막 FTA 막 이런 게 되게 이슈됐었을 때예요. FTA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한민국 경제가 좀 많이 침체기에 접어들었는데 뭐 이거를 타파할 방법을 뭐라고 생각하는가를 고3한테 물어봐. 존나 어이없죠? 1번부터 10번까지 그 면접 그 질문들을 미리 공지를 하고 그거 중에 하나하나 두 개를 이제 실제 면접에서 하나만 찍어서 딱 하는 거예요. 경제학과였어 그때. 그거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막 그 10개 중에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때 그 조교 형이 잠깐 나와보래. 나보고 담배 피지. 그래서 내가 저 담배 안 피는데요? 그러니까 나와 그래. 그래서 내가 네, 난 이미 그 사람들 후배가 돼 있어 이미. 종이 비행기 누나 앞에 앉아있어. 난 그 누나랑 얘기를 했었어야 됐단 말이야. 누나 막 이러면서 막 누나 막 웃기고 막 그 누나가 약간 분위기가 붙으니까 내 얘기가 뭐만 하면 웃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약간 호감이다 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노스페이스 형이 눈치 없는 색. 아 눈치 없는 색은 아니었을 텐데 고마운 형이었죠. 형이랑 이제 앞에 서가지고 형이 담배 피면서 담배 진짜 안 펴? 담배를 하나 주는 거야. 고3인데 진짜 안 핍니다. 그러니까 어 의외네? 이러면서 이제 혼자 담배 피면서 고등학생들 면접 보는 이거 관리를 2년째 하는데 너처럼 마음에 드는 애는 처음 봤대. 진짜 어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 자기 후배가 됐으면 좋겠대요 자기는. 아 알겠다고. 어 아니 뭐 저도 붙으면 좋죠 이제 얘기했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진짜 너만 알고 있고 지금 너가 떠들지 말고 들어가서 무조건 5번만 보래. 어? 그게 무슨 소리세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얘기 하지 말고 지금 들어가서 어 5번만 봐 무조건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내가 혹시 5번이 나오나요? 그러니까 아 그런 건 모르겠고 5번만 봐 알았지? 내 말 믿고 무조건 5번만 봐 알았어? 그래서 내가 네 하고서 그때 딱 들어와가지고 15분 20분 정도 남았는데 그때 약간 그거였어. 저 새끼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처음 만났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그리고 약간 좀 이 옷 매무새가 약간 이렇게 믿음직스러운 외모는 아니었어요. 형이 약간 그랬는데 이제 면접을 들어갔더니 5번을 물어보는 거야. 모든 면접생들을 5번만 질문을 하는 거였던 거지. 이래가지고 5번 그거 나와서 그거 해가지고 그 학교 그때 그거 예비 받았었나? 근데 5번이 내가 모르는 거였어. 내가 준비 안 했고 내가 1, 2, 3, 4만 하고 열심히 하고 그 뭔지 알죠? 약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수학 공부하면 집합은 X하고 그 뒤에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잘 안 하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1번부터 10번이 있는데 1번부터 4번까지는 존나 열심히 했는데 5번부터 내가 좀 등한시했단 말이야. 그 면접 보기 10분 전부터 중점적으로 봤던 내용만 면접에 얘기를 한 거지. 근데 말투는 십자신가. 아 그 FTA 말씀이십니까? 아 FTA 같은 경우는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막 잘 몰라. 나 X도 몰라. 대한민국 경제 그런 거 GDP 몰라. 잘 아는 척을 해야 돼. 아는 척만 해도 면접은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인정하시죠? 그때 저희 아버지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 적금 든 거 다 깨가지고 지금 있는 땅을 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빠 적금 깰 때 은행 이자 같냐 하면서 아빠가 그 술 마시면서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가지고 은행 이자 금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약간 좀 그런 글로벌화 지구촌 시대에서는 좀 약간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교수님이 들었을 때는 그냥 자질구레한 거 막 이상한 미사하고 붙여가면서 이상한 얘기였겠지만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교수님이 하면서 해가지고 그 학교도 붙긴 붙었었지 그때. 약간 다른 대학교 면접은 막 이런 식으로 봤지.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축구 동아리인데 축구 동아리를 어따 해. 내가 무슨 뭐 경제 시뮬레이션 동아리였거나 뭐 이런 거면 스펙이 되는데 나는 그냥 축구 좋아해서 축구 동아리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축구 동아리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집이 고깃집을 하고 내가 이제 학교를 다니고 축구 동아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세 개를 이렇게 놔. 지금 전 고3이지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들어왔을 때부터 우리 집에서 일했잖아. 고깃집에서 우리 집 고깃집 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고깃집 해가지고 저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착취당했단 말이에요. 나 관두고 싶었는데 엄마 아빠가 사장이라 못 관둬.
노동청에다 신고도 못해. 돈도 안 주는데. 근데 엄마한테 엄마 돈 좀 줘 이러면은 어? 너 엄마 카드 갖다 쓰잖아 이러면 엄마 카드라서 맨날 그 돈 쓸 때마다 문자로 엄마 전화와요. 너 PC방 갔냐? 이러면 내가 아, 엄마 아, PC방 갔어. 엄마 카드로 다 쓰니까는 너 돈을 왜 뽑았어? 카드 쓰라 그랬지. 엄마 PC방은 카드 안 받아. 옛날에는 카드 안 받았단 말이야. 엄마 나 고깃집 알바 그만둘래 이러면 이제 야 엄마 네가 일을 관두면은 임마 아줌마를 한 명 더 써야 되는데 그게 엄마 한 달에 200만원인데 임마. 그럼 내가 아 몰라 200만원 주고 더 써도 안 할 거야. 그러면 엄마가 그래? 알고 있어? 그래. 그런데 어? 그럼 나 내일부터 일 안 해도 돼? 그래 나가 이래. 우리 집은 약간 가출 지향형 집이었어요. 이거 우리 집인데 왜? 이게 왜 네 집이야? 엄마 오삼록이 집이지. 우리 아빠 오삼록이거든요. 이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해도 네 집은 아니야 엄마. 이러면서 이제 막 나가 막 이래. 슈 진짜 나간다. 나가버려. 이틀 정도 있으면은 집이 X 와요. 집 앞에 공원에서 장 얼어 뒤질 것 같아. 엄마가 걱정도 안 해. 씨. 그럼 내가 이제 다시 들어와. 어? 왜? 다시 일하게? 일하게 해주십시오. 응, 나는 너 일해서 키워주는 거지. 일 안 하면 안 키워. 너 지금 돈 안 받는 게 너 그러면 너 한 살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그럼 키운 돈 줘. 약간 이래 이러면 할 말이 없어 엄마가. 이런 거 내가 어떻게 주냐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일을 못 가면 못 그만뒀단 말이야. 그럼 그 이제 대학교 면접 때 이제 그걸 쓰는 거지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실질적인 우리 집에 그 어머니가 일하시는 가게 아르바이트 하는 거 하면서 실질적인 경영적 그런 어떤 그 능력을 키웠다. 저는 장부도 제가 직접 안 써요. 제가 장부 직접 안, 엄마가 다서 돈 절대 못 만지겠어. 그냥 그 돈통에서 몇만 원씩 세려가긴 했지. 엄마가 바쁠 때는 엄마가 계산을 못 해가지고 내가 계산했거든. 그러면은 그거 현찰 많이 들어오는 날에는 솔랑솔랑 몇만 원 가져가도 엄마가 잘 몰라요. 왜냐면 우리 엄마가 뭐 했냐면은 옛날에 하루 매출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은 엄마가 92만 원을 팔잖아요. 만약에 아이씨 이거 100만 원 팔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 나서 엄마 기분 좋으려고 그냥 92만 원 팔았어도 100만 원으로 해. 여기서 100만 원으로 그냥 희망장부 창조경제 지려 이제 한 달 수익 매출을 이렇게 쫙 계산을 해보면은 몇 백만 원이 빵꾸나 있어. 아니 엄마 그러면 이거 뭐야? 그러면 이제 일단 처음에 아빠를 의심해. 이놈은 저기 뭐야 남편이 몇만 원 이거 솔랑솔랑 가져갔네. 이거 비자금 형성하고 있네. 이러면서 엄마 아빠를 의심하다가 그 다음에 저를 의심해요. 난 안 가져갔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들었던 생각 고등학교 1학년 때 아 안 가져가도 의심을 받을 거면 가져가고 의심을 받자.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솔랑솔랑 만원 2만원씩만 이렇게 쏙 가져갔지. 저기 뭐야 이제 엄마랑 그렇게 막 하고 나서 이제 간신히 이제 엄마한테 이제 양육권을 제가 보장을 받았죠. 저는 세계 최초로 본인이 본인 양육권을 돈 주고 샀습니다. 아니씨 뭔 얘기하네. 나 근데 잠깐만 나 대학교 면접 얘기 아 그렇지. 그래서 대학교 면접을 약간 공부를 함으로써 질을 갖추고 이제 실질적인 경영을 함으로써 서비스업에 대한 그런 어떤 서비스 업종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덕을 갖추고 이제 축구 동아리를 통해서 체를 갖췄다. 지덕체를 다 갖춤으로써 나는 이 학교의 신입생으로서 1, 2학번 신입생으로서 갖춰야 할 모든 걸 갖췄다고 생각한다. 교수님 저를 뽑아주십시오. 약간 이런 식으로 나 진짜 어느 대학교였는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그때 아직도 그 교수님이 했던 말 아직도 기억나. 고등학생이 회사 신입사원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처럼 하는 거 처음 봤대. PPT로 발표하는 학교였거든요. 그때 옆에 일어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고등학생이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대. 그 약간 제스처 같은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경영학과에서 팀과제가 되게 많았거든요. 난 팀과제가 난 되게 좋았었어. 이거 싫어하는 분들 많을 텐데 사람들이 발표를 제일 거려 하니까 내가 먼저 얘기해. 제가 발표할게 그러면 그러실래 하고서 지들끼리 싸워. 뭐 자료 조사를 안 해왔건 X건 지들끼리 난리쳐. 나는 얘기했어. 발표 이틀 전에만 저한테 PPT 완성해서 갖다 달라고. 난 이틀까지 아무것도 안 해. 놀아. 이틀 전에 발표 PPT 갖고 와서 그것만 연습해서 대충 그냥 내 요거 해가지고 딱 하면은 저는 그걸로 해가지고 제가 발표 위주의 수업들 인적자원관리랑 유통무역관리랑 그 약간 PPT 위주로 했었던 팀플 과제가 40%씩 차지했던 거는 다 A 맞았어요. A 맞고 나머지를 다 C 맞아가지고 이제 평균 학점 2점대라서 좀 문제긴 했는데 A 맞을 과목들은 A 맞았어. 갑자기 그 생각이 났네요. 아무튼 면접은 잘 봤습니다. 아이씨 뭐 수능 얘기하다가 어디까지 갔냐 나 지금. 아 아무튼간에 빡세게 썰 풀었네요. 네, 감사합니다.